많이 힘들었었나 보다. 아니, 많이 힘든 게 원래 좀 눈물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냥. 니네 잘해 임마. 어? 이 새끼들아. 봐봐 임마. 어? 새끼들 이거. 어, 창피하다 이거. 오, 나 못 듣겠어. 너무 마음 아프다. 되게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거고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데 어, 그래 내가 이런 거 오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참 신기하고 희한한 게 약간 문 열 때부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 자신이 약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힘든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불편해질 수 있고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너는 이제 사무실에서 큰 형이고 리더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널 바라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너를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어도 리더십 있는 척을 해야 됐고 강하지 않아도 강한 척을 해야 됐고 나는 특이가 있어서 진짜 다행 중에 다행. 그리고 특이가 나보다 9일 빨리 태어나서 7월 1일생이거든요 내가 7월 10일생이고 그거에 너무 감사해야 하는 게 내가 7월 1일생이고 티계가 7월 10일생이어서 내가 리더가 됐으면 우리 팀은 망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됐으면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아 형 다행이다. 나야 당연히 리더도 아니고 티계는 그래 그래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걸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년, 2년, 5년, 10년,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특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야 도대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예전에는 내 탈출구가 1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로 하나 둘씩 지쳐가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아,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여서 힘든데 촬영을 하면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는 어디인가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여서 그냥 외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었고 선생님 처음 보는 선생님이었었지만 나랑 오래 알고 있었던 친구고 같은 팀이고 내 편이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덜 불편하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먼저 들어가서 했으면 얘기를 더 안 했을 텐데 이미 희철이 얘기를 전 들었었잖아요. 듣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잘못 왔나